안녕하세요, 카베이 다현입니다. 오늘 찍으러 온 차량 나득죠? 너무 나득어요. 다른 옷만 입고 같은 장소에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오늘 저희가 이제 세아 캠핑카를 리뷰를 하러 왔는데 맞아요. 공원으로 갈까? 뭔가 캠핑 느낌을 조금 내볼까? 아, 그럼 선이랑 같이 올걸 그랬나? 그랬어도 그림이 나왔을 네, 것 같은데. 네, 그니까요. 오늘 선이 씨를 이제 안 데리고 네. 온 게 정말 처음 다행입니다. 어, 왜요? 왜냐면 아직 이게 네. 완벽히 세팅이 안 돼 있어서. 하지만 어쨌든 모빌리티 네트워크에서 네. 새롭게 출시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가장 빠르게 조금 먼저 만나보러 왔다라는 점. 어, 완전 영광스럽다 근데. 근데 네. 이제 한번 또 들어가 보시면 또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어, 왜요? 저 너무 기대되는데. 기대하지 마요. 아니 얘기해주세요. 기대는 하고 계세요. 네. 어, 저 완전 기대되는데. 네네. 외관 리뷰는 살짝 짚어보면서. 어, 근데 외관 리뷰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 측면으로 네. 가보면은 얘기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 궁금해요. 가볼까요, 여러분? 짠! 이렇게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캠핑차라서 그런지 달라진 부분이 좀 있었다. 우선 먼저 들어오는 게 제가 그때 리뷰했을 때는 어, 뭔가 창문이 없어요. 뭐가 없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캠핑카라면 창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아 밴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제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창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맞죠? 옆에 보이시면 네. 그냥 이거 크림! 이 데칼이 어? 이거 뭔가 딱 캠핑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려 다섯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나머지 네 개도 궁금한데 그 그림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띄워주시나요? 옆에 있는 거랑 한번 비교를 네. 해봅시다. 이거는 진짜 딱 뭔가 일해야 될 것 같은 차다. 딱 저번에 리뷰했던 것처럼 그 상용차체 자체고 데칼 하나만으로 약간 느낌이 좀 달라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베이스 캠프라고 네, 이 캠핑카의 네. 이름은 베이스 캠프라고 돼 있더라고요. 짠! 이렇게 뒤로 왔어요. 어, 근데 원피디님 여기 뒤에도 이렇게 데칼이 추가되어 있네요? 해준 김에 이제 또 여기 뒤에도 이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라따.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되고. 너무 옛날 거. 나이가 공개될 뻔했네. 90년대 특! 아! 아!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런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문을 한번 살짝 열어볼까요? 네, 한번 살짝 열어볼게요. 이게 또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붙는 거. 다윤 씨 기억력 많이 안 좋으신 줄 알았는데 이게 기억하시네요? 아, 기억하죠. 일단 안에 있는 지금 모든 세팅들은 그냥 순정 세팅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서 한번 네. 안에 들어가 보실까요? 그럴까요?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판. 발판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왜냐면 네. 캠핑 같은 거는 그쵸. 어린아이들이랑도 많이 가잖아요. 약간 이제 가족들이 네. 같이 그치.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 되나? 핫! 어, 차. 으아! 아! 후! 자! 네, 일단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네. 세아 캠핑카, 베이스 캠프. 완전 순 도화지. 근데 이게 또 경그롭게도 네. 풀 자작나무라고요. 오, 오, 그럼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자작나무는? 고급 나무죠. 이걸 경첩이라 그러나요? 이 부분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열리는 거 같아요. 한번 열었... 맞습니다. 뭐야? 그거 아니에요. 네, 그냥 여시면 돼요. 이건 뭐예요, 근데? 이 부분은 그거예요. 여기 있는 테이블을 여기다가 딱 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자요? 테이블을 딱 빼가지고 아, 여기다 네, 이제 또 뭔가 푹신한 거 깔아야죠.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아, 이게 자작나무여서 그런지 굉장히 무겁네요. 아니 네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하여튼 근데 공간이 되게 넓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있는 건 이거 뭐 기본 그 부품들은 아니고요. 저 이거 창문 한번 열어봐도 되나요? 네, 열어보세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게 있다. 이 블라인드? 어? 네, 이 부분도 자석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열어서 오, 아. 뭐 하세요? 아, 찍혔어요. 아니 자꾸 왜 카베이 촬영 와서는 이렇게 불쌍한 약간 그런 식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아파 진짜. 우와 근데 되게 많이 열린다. 개방감이? 와 여기 개방감이 이렇게 되게 좋다. 이렇게 완전 그냥 다 열려요 여러분. 보이세요? 근데 네. 왜 이렇게 맨날 이거 사기치는 느낌이 나지? 어 왜요? 왜요? 지금 그래서, 언제요? 와 개방감 개방감 이러는데. 아니 아니 여기서 한번 더 찍어봐 주세요. 아니 밖에서. 어 안녕. 나 캠핑 왔어. 자기야 들어와 나랑 같이 캠핑할래? 이런 거 이런 거 너무 인위적이고 밑에 있는 거 올려보세요. 밑에 있는 것도 올라와요? 네. 우와! 캠핑하면 뭡니까? 모기장, 모기장 있어야죠. 아 답답해 자고 있는데 막 이럴 때 여기 창문은 열고 이렇게 모기장은 열고 그러면서 자연 바람 싹 휘통치도 맞으면서 이렇게 잘 수 있는
좋다 이거. 많이 들어올까요? 피톤치드 그 사이로?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저는 약간 염려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이게 자작나무가 무겁기도 하면서도 이제 좀 탁탁하잖아요. 다현 씨 엉덩이 지금 좀 괜찮으세요? 원래 여기에다 이제 패브릭도 또 깔고 또 다현 씨를 이제 위한다면 그 부분이 좀 약간 염려가 되네요. 아, 저는 이렇게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잘 안 아파요. 왜요? 왜일까요? 어쨌든 브로셔에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오, 이동식 원피스 그리고 캠핑. 원피스? 왜냐면은 이제 다현 씨는 여기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오, 괜찮겠다. 저기 앞에 있는 테이블 한번 올려보세요. 얍. 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USB 꽂는 거랑 콘센트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간편하게 해놨네요. 또 워낙 다현 씨가 방송 안 키는 걸로 또 조금 유명하시잖아요. 팬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팬들이 얼마나 기다릴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열리네요, 이렇게. 얍! 오! 여기다가도 인테리어 같은 용품들 넣을 수도 있고 기본적인 것만 되게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자석으로 된 그 힘이 꽤 셉니다. 이렇게, 오! 여기 위에도 보면 이 LED 조명, 터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솔직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튜닝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자작나무니까. 그래도 몇 백은 할 줄 아는. 298만원. 어? 괜찮은데? 네. 아니 자작나무. 그리고 콘센트도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이런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 이 정도면 298만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캠핑카다 보니까 누우셨을 때 타박이 가능할 것인지. 이건 어떻게 내리나요? 옆에 그 두 개를 잡아야 돼요. 내려오세요. 쉽다. 이건 잘 하시네요? 아니 힘이 안 들어요. 아 그러면은 이 테이블 해체하는 것도 한번 다현 씨한테 그 부탁드려도 될까요? 뿅! 마술입니다 여러분. 사라졌어요. 마술인가요? 저의 노동이었죠? 그러면 한번 누워볼까요? 세아 벤에서 탈 때는 왠지 그 안에가 너무 차가워 보였잖아. 안에가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으니까. 맞죠. 제가 그때도 누웠는데 그거가 편집됐더라고요, 누운 게. 다현 씨가 좀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는 방송에 나갈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 알겠어요. 그럼 정도를 지켜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뭔가를 조금 이제 계속 신경을 쓰시면서 제가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스탑할게요. 알겠습니다. 우선 생각한 것도 있습니다. 생각하신 게 있어요? 양말을 신고 나오면 그렇게 댓글에 양말 어쩌고저쩌고 할머니 거를 신고 나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양말 때문에 나는 이제 카웨이 구독 취소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덕신이 얘기 맨날 있었죠. 그러니까 덕신이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귀여워.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게 있어요. 뭐요? 얼마 전에 또 반응이 좋았던 쇼츠가 선인장이었거든요. 원피디님한테 그 놀림 받은 이후로 해요. 제목. 그래서 이제 봄이 찾아왔구나. 진짜 그게 아니라 원피디님한테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기 위한 그 스타킹 위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아, 그 정도는 아니다. 저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양말 하길래 이제 양말을 벗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카둥이분들을 위해서. 가끔 이제 저도 느끼는 게 그럼 뭐 양말 벗는 게 뭐라고. 그니까. 아, 이거 패디도 하셨어요? 그럼요. 저는 항상 겨울에도 전해요. 왜 그런 낭비를 하고 계신 거죠? 자기 관리인 것도 낭비가 아니라? 그거 지금 뭔가 되게 모순적이신 거 아시죠? 왜요? 패디와 선인장. 아, 그래서요? 저 169 여자가 누웠을 때 어떨지 누워볼게요. 네. 어때요? 여기서 찍어주시면 어떨까요? 왜죠? 왜냐면 저는 약간 밑에서 찍는 것보다 위에서 찍는 게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맥심인가요? 아니요 맥심이 아니야. 저 맥심 촬영할 때마다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너무 웃기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조명도 이렇게 밑에서 치니까 그래 내가 여기 위에서 찍어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네. 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포즈를 한번 취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발 충분히. 그런데 만약에 저기에 파티션이 있었으면 아 그러면은 약간은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파티션을 어차피 제외할 수 있으니까 그 의자에서도 좀 자실 수 있는데. 네. 의자에도 한번 누워볼까요? 의자! 제가 사실 엎드려 놓는 걸 잘 못해가지고. 왜요? 왜일까요? 그 신체 구조상.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도 한번 누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누워야 노딱을 안 당할 것 같으니 물론 카피들은 내가 이렇게 못 씁니다 이거. 이렇게 누울 수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의자에서 쪽잠은 약간 애매하네요. 튀어나오긴 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 이렇게 약간 평탄화 하면은
발을 뭐 못 피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오늘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왔는데 너무 순정 그 자체여가지고. 아, 네네. 그런데 아, 근데 진행 능력이 많이 늘으셨어요. 그럼요, 제 아, 존재 자체를 이렇게. 촬영비 따로 주시나요? 네. 네, 이렇게 모빌리티 네트워크의 새해야 캠핑카 버전을 리뷰해봤습니다. 이동하는 오피스 팝업 스토어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아쉽게도 캠핑카는 장기 렌트나 리스로는 이용이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벤 차량의 경우는 새야를 포함한 많은 차종들의 문의가 있어 대체 가능한 다른 차종들의 견적도 들고 왔습니다. 일단 작은 벤 차량이 필요하신 대표님의 경우 레이벤을 추천드립니다. 레이벤 프레스티지 트림의 경우 초기 비용 30% 납부 시 222,610원, 초기 비용 없이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319,220원, 아주 경제적인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큰 벤 차량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얼마 전 하이브리드 버전을 발표해 연비에서 주행감까지 호평을 받은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3인승을 추천해드립니다. 스타리아의 경우 리스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하이브리드임에도 즉시 출고까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48개월 초기 비용 30% 납부 시 252,700원, 초기 비용 없이 이용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497,700원까지 다양한 견적이 있으니 원하시는 조건의 차량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벤 차량들의 관심이 있으시다면 1661-5519 카베이 대표 번호와 우정 댓글에 있는 카톡 풀친으로 문의주세요. 가장 최적의 견적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가봐!